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교재 내에 있는 문제풀이를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총 30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1번부터 15번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자, 패럴림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1강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장애인 올림픽, 즉 장애인 3대 메가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첫 번째로 소개됐던 것이 패럴림픽. 자, 두 번째로 소개됐던 것이 지적 및 자폐 학생들이 참가하는 우리 스페셜 올림픽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청각장애인이 참가하는 데플림픽 순서로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일본에 나온 패럴림픽 중요한 키워드들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텐데요. 자, 패럴림픽은 4년에 한번 개최되는 경기이고 이때 중요한 거는 우리 올림픽이 열렸던 똑같은 국가에서 한달 뒤에, 올림픽이 열린 한달 뒤에 똑같이 시작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1960년 제1회 로마 패럴림픽이 첫 1회로 시작했었고요. 우리가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장애 종류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지적장애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런 개념들을 토대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하계 패럴림픽 대회는 1960년 제1회 로마 패럴림픽이 개최된 이후 4년마다 열린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맞고요. 두 번째, 장애의 정도를 기능에 따라 구분하는 등급 분류 과정을 거쳐야 참가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1강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똑같은 장애, 그다음에 장애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분류해서 그 종목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것. 형평성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와 지체장애인이 똑같이 달리기를 하면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처럼 장애와 그 정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그래서 등급 분류 과정은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다. 라고 설명드렸었고요. 세 번째,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운동 경기를 지원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미국의 케네디 재단이 창설하였다. 자,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운동 경기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케네디 재단. 자, 이거는 3대 메가 올림픽 중에서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스페셜 올림픽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네 번째, 참가할 수 있는 장애 유형은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등총 10가지의 등급 분류가 있다고 설명된 거, 자, 패럴림픽 맞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자, 3번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특수체육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총 보기가 4개 나왔는데요. 먼저 특수체육이라는 용어는 우리 장애인 체육에서 쓰이는 용어이며 특히 교육, 연구, 지도 분야에서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장애인 체육 같은 경우는 장애인 플러스 체육의 개념으로 장애인이 체육을 한다. 말 그대로 합성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장애인 스포츠 같은 경우는 경쟁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따려고 하는 이 과목, 바로 스포츠 지도사 2급,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2급에 해당되는 총 34개의 과목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재활체육. 자, 우리 1강에서 기출 포인트로 다뤘던 문제인데요. 장애인이 질병 손상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기능, 능력 향상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바로 특수체육의 하위 영역이라고도 설명을 드렸던 용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교정체육은 어떤 것이냐? 자, 교정체육은 특수체육과 유사한 개념으로 쓰인다라기보다는 정형외과적 개념으로 쓰이고, 정형외과적 이상을 교정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쓰인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수체육과 유사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교정체육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 교정체육이란 용어는 미국에서 1950년대까지는 기능적, 물리적, 그다음에 신체의 결함에 대해서 훈련한다라고 사용했었습니다. 1950년대까지.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00초까지, 1900년도 초까지 사용된 용어는 바로
의료체조라는 용어입니다. 의료체조. 자, 이런 시기상의 구분도 조금 체크를 해주시라 라는 말씀까지 드려보고, 자, 우리 이번에 정답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특수체육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 자, 특수체육의 정의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 체육의 활발한 활동 프로그램에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 학생들의 흥미, 능력, 그리고 한계에 적합하도록 계획된 발달 활동, 게임, 스포츠, 무용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맞는 내용이죠. 자, 특수체육의 특수는 변형, 수정, 조정하다고 그 대상자는 누구였죠? 바로 장애인이었죠. 자, 장애인이 일반 체육을 접하기 훨씬 더 쉽게 수정, 변형, 조정한 것이 바로 뭐다? 특수체육이다. 그래서 1번 개념은 맞겠고요. 두 번째, 장애인이 일반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안전하게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구, 방법, 규칙 등을 변형.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특수는 어댑티드, 변형한다. 이렇게 해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을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자, 맞고요. 네 번째,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목표와 목적은 일반 체육 프로그램의 목표, 목적과는 차이가 있다. 자, 차이가 없죠. 자, 일반 체육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는 우리가 어떤 것이 있다고 했죠? 자, 첫 번째, 건강 증진. 두 번째, 삶의 질 증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로의 참여.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일반 체육뿐만 아니고 각 종목마다의 추구하는 목표와 목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들은 장애인 체육과 일반 체육과 다르지 않다라는 데 기준이 있습니다.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문제입니다. BPFT 검사 요인별 항목의 측정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BPFT 검사, 우리가 표준화된 검사 1강에서 다뤄왔던 내용 중 하나인데요. 표준화된 검사, 첫 번째 우리 TGMD, 그 다음 두 번째 BPFT, 세 번째 PAPS-D를 예로 들었었습니다. 자, 그 중에 BPFT의 검사 요인별 항목, 자, BPFT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개념을 좀 짚고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 우리 만 10세에서 17세 대상으로 측정하는 검사 도구고, 두 번째, 우리가 측정하는 거는 검사 도구 중에서 건강 체력이었습니다. 건강 체력. 자, 건강 체력이었는데 이 건강 체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바로 심폐지구력, 그 다음에 근력 및 근지구력, 그 다음에 유연성, 신체 조성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해당되지 않는 것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심폐지구력, 건강 체력에 해당, 유연성, 신체 조성 해당, 유연성 해당, 마지막 감각, 지각 기능은 우리 건강 체력 능력이 아니라 운동 기능 능력에 있는 하위 영역 중 하나였기 때문에 BPFT의 검사 요인 항목에 적합하지 않다.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보기를 보니까 사정, 평가, 측정, 검사에 대한 용어 구분 내용이네요. 자, 보기, 교육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정답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나왔네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자, 우리가 지도를 들어가기 이전에,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 그 대상자, 체육에 대한 수업을 받기 전에 그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은 우리 뭐라고 했었죠? 바로
어세스먼트, 사정이라고 했었죠. 자, 이 문장만 봐도 정답이 바로 나오죠. 정답은 1번이 되겠는데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장애인 스포츠 현장에서 지도자들은 장애인들의 요구를 알아내고 이들이 지닌 강점을 파악하며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된 프로그램의 성과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반복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끊임없이 반복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사정 같은 경우는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며 이 정보는 계속해서 반복돼서 우리 끊임없이 확인하는 절차다라는 것 해서 정답은 1번 사정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평가는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정과 평가 같은 경우는 개념에서 혼동이 조금 올수 있는데요. 사정 같은 경우는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평가 같은 경우는 자, 지도 이후에 정확하게 의도된 변화 정도를 우리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정은 광범위, 평가는 조금 더 디테일한 종류라고 할수 있겠죠. 자, 측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었죠? 자, 자나 저울로 우리 양을 수량화하는 과정이라고 했었죠. 자, 예를 들어서 키를 측정한다, 몸무게를 측정한다에 쓰이기도 합니다. 자, 검사 같은 경우는 자, 도구나 특정 절차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 보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것. 자, 6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거지향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준거지향 검사. 자, 우리 표준화된 검사 우리 할때 짚고 넘어간 개념 중 하나인데요. 준거지향과 대비되는 용어가 하나 있었죠. 바로 규준지향 검사였습니다. 규준 지향 검사. 준거. 자, 이 규준은 상대평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준거 지향 검사는 절대평가. 이 개념으로 두 개로 나뉘었고 말 그대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규준지향 검사는 굉장히 객관화되고 그다음에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를 매기는 작업으로 우리가 검사가 이루어지고 준거지향 검사 같은 경우는 1등부터 10등까지의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학생 개개인마다의 준거의 수준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 유의하시면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사전에 설정된 숙달 기준인 준거, 준거의 대상자의 점수를 비교한다. 자,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특정 영역에서의 대상자의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네, 맞고요. 동일 집단 내 대상자의 상대적 위치. 자, 상대적 위치는 1등부터 10등 중에서 이 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3등 한다, 4등 했다, 이런 것들을 위치 선정한다는 거기 때문에 규준지향 검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예를 들어서 준거지향 검사 같은 경우는 40대 남성의 적정 체지방률. 자, 여기서 말하는 40대 남성의 적정 체지방률은 이미 나와 있는 준거와 비교하여 그 대상자의 비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준거에 맞게 이 사람이 대상자가 비만이냐, 비만이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준거지향 검사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검사 도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TGMD, BPFT, 마지막 팝스D 순서로 굉장히 중요한 검사 도구를 한번 봤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 3세에서 10세 아동의 대근 운동 발달 수준을 검사.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문장만 보고 바로 답이 나와야겠죠. 바로 만 3세에서 10세에서
그리고 대근 운동 발달 수준을 검사하는 검사 도구는 바로 TGMD2였죠. 자, TGMD. 그래서 정답에 있느냐 보면은 자, 2번에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는 끝까지 보지 않고도 어떠한 키워드만 보고도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끝까지 한번 볼게요. 표준화된 검사 도구로 기본 운동 기술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1985년 개발되었고 현재는 개정판이 사용되고 있다. 자, 이런 1985년에 개발되었다는 것은 저희 교재에서 그 기본 이론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추가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검사 도구는 아니지만 개발 시 장애 아동을 모집단에 포함시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는 점과 낮은 발달 단계의 운동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을 갖는다. 자, 우리 대근 운동 발달 수준에서 TGMD 검사했던 영역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동 기술과 조작 기술이었죠. 자, 이동 기술, 그다음에 달리기라든지 옆으로 달리는 슬라이드 동작, 달리기, 그다음에 한발 뛰기 등이 있었고요. 조작 기술 같은 경우는 던지기, 치기, 튀기기 같은 우리 동작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PFT 같은 경우는 만 10세에서 17세. 자, 그리고 팝스 같은 경우는 학령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자, 여기 보이는 KBIS 같은 경우는 조금 잘 출제되지 않는 보기이기도 한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형 신체 통찰력 척도이고요. 한국형 신체 통찰력 척도, 신체 자각 측정을 하는 우리 검사 도구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한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8번. 개별화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개별화 교육. 자, 제가 2강, 1강 기출 포인트와 그 다음에 2강에서 주로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자, 개별화 교육은 우리 특수 교육의 꽃, 특수 체육의 꽃이라고도 제가 설명을 드렸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용어, 단어였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IEP,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으로서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수준과 능력을 고려해서 적당한 학습 목표를 계획하고 이후에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화 교육 IEP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지 1:1 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학생의 특성에 따른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습 내용이나 지도 목표 등이 개별 학생에 따라 특별히 설계된 IEP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아주 기본적인 개념 정의를 잘 설명해 줬죠. 그 다음에 학교 및 가정의 역할과 연대를 위해 필요하다. 단순히 학생과 지도자,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밖, 그 다음에 가정 역할과 연대, 두루두루 연계하기 위해서 우리 IEP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세 번째, 부모와 학교 간의 의사소통 매개수단이 된다. 자, 2번과 연동되는 개념이고요. 개별화 교육 과정에서는 상담 과정 없이 운동기술, 체력, 기타, 신체활동 등의 지도가 이루어진다. 자, 개별화 교육 과정에서는 상담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죠. 학생과 지도자, 그 다음에 지도자와 부모님, 자, 지도자와 그 다음에 기타 학생과 연계된 사회적인 어떤 것들도 좋으니 이 상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라는 것 때문에 없이라는 말이 틀렸기 때문에 아닌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화 지도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지도 전략은 제가 하나하나씩 개념을 짚고 넘어가면서 설명드렸던 것 중 하나인데요. 한번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과제 카드, 또래 교수, 팀 티칭, 다면적 접근. 일단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 하나 나오니까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개별 지도 전략 어떤 것들이 있었죠? 스테이션 교수 있었고요. 또래 교수 있었죠. 세 번째, 팀 티칭. 네 번째, 활동 변형. 이제 과제 카드. 자,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개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스테이션 교수 같은 경우는 독립된 공간에서 두 개의 이상의 독립된 과제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배구 브라디를 연습하고 한쪽에서는 배구 서브를 연습하는 등 똑같은 공간 내에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우리 체육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스테이션 교수의 장점은 한 시간 안에 두 가지 과제를 나눠서 교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장점이 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었죠. 또래 교수는 어떤 것이었죠? 같은 지도자 외에 같은 학습자들 중에서 기능이 좋은 학생이 기능이 비교적 그렇지 못한 학생을 지도하는 상호학습형 우리 교수 방법이라고 했었고요. 팀 티칭 같은 경우는 자, 교실 안에서 자, 지도자 두 명이 있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겁니다. 한 시간 안에 한 교사는 배구 브라딜 그리고 중간에 바꿔서 전문성이 서브 쪽에 더 높이 있는 지도자는 바꿔서 우리 서브를 지도한다 라는 내용의 팀 티칭이었습니다. 교사 두 명이 한 그룹을 가르친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활동 변형 같은 경우는 학생을 대상으로 도구나 규칙, 방법 등을 변형해서 지도하는 개별화 우리 지도 전략이었고 과제 카드는 학생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쉽게 우리 그림이나 사진 등을 활용해서 훨씬 더 시각적으로 지도하기 좋은 지도 전략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때문에 지도 전략이 없는 것은 4번 다면적 접근이 되겠죠.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체육의 측정평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인데요. 1번, 검사 도구나 방법을 선택할 때 효율성을 고려한다. 자, 측정평가의 우리 내용은 효율성이 아닌 자, 신뢰도와 신뢰성과 타당성 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표준화 검사에는 측정 순서, 형식, 대상자, 해석 방법 등이 정해져 있다. 그렇죠. 자, 표준화된 검사 순서, 형식, 대상자, 해석 방법 등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검사하기 때문에 객관성, 신뢰성, 타당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기준 지향 검사에서 운동 수행 능력은 지도자의 주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준 지향 검사는 자, 객관적이다, 객관적이지 않다. 둘 중에 어느 것이었죠? 객관적이다. 그리고 준거 지향 검사가 바로 주관적이고 그에 따라 준거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이거 명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은 기준 지향 검사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라는 거. 자, 이거는 사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게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실수를 했는데 자, 아닌 것은 규준지향 검사에서는 아닌 거기 때문에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옳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체육에서 시행하는 측정평가의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행하고자 하는 특정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제공한다.
아까 바로 10번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자, 맞습니다. 두 번째, 성장, 발달, 교과 지도에 관한 기록을 만든다. 측정 평가 자체는 평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를 토대로 성장, 발달, 교과, 대상자에 대한 그런 기록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맞고요. 세 번째, 실행해야 할 교과 내용과 보조 자료를 파악한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자, 교과 내용과 보조 자료를 우리 측정 평가할 때 파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적당한 우리 측정 내용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교육 중재가 이루어지기 전. 자, 여기서 나왔습니다. 교육 중재가 이루어지기 전.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평가, 검사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중재 전이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사정, 어세스먼트다라고 하기 때문에 평가와는 거리가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끝까지 보면은 특정 영역 또는 전반적 영역의 수준을 측정한다라는 것, 평가가 아닌 사정의 개념이었죠.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이해한 내용이 아닌 것은?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화 교육은 학생 개인의 참여, 활동, 일과 상호작용의 계획과 조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나타났는데요. 맞죠?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히 운동 발달 영역만 평가하는 것이 아닌 이런 일련의 모든 일과 상호작용의 계획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 두 번째, 장애 학생이 보이는 발달상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로 IEP의 목적, 정의에 부합한 이번 내용이었고요. 3번, 자, 언어 및 의사소통, 신변 처리, 사회성 등 장애 학생의 지체된 특성을 파악한다. 자, 요거, 언어 및 의사소통, 신변 처리, 사회성. 여기에 더해서 우리 대근 운동 발달 기술까지 포함해서 우리 IEP에서 다루는 발달 영역이라고 제가 2강에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장애 학생의 현재 능력과 잠재적인 능력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IEP 같은 경우는 학생의 현재 수준과 먼 미래, 장단기 목표를 통해서 발전할 것을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정답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가 아니고 별다른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IEP는. 때문에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특수체육이 추구하는 목표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밑에 보기가 나왔는데, 특수체육의 교육 목표 영역. 세 가지라고 해서, 첫 번째 1강에서 우리 두 번째 PPT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바로 인지적 목표, 그 다음에 심동적 목표, 정의적 목표가 있었는데요. 조금 더 제가 이해를 돕기 쉽게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자, 인지적 목표는 바로 이해의 영역. 심동적 목표는 심리, 운동 영역. 그 다음에 정의적 목표는 자아 개념의 확립. 네, 확립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포인트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교정적 목표가 되겠네요. 자.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IEP의 실행 과정 순서가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2강에서 설명드렸던 표로 나와 있는 내용에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된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IEP의 순서 과정에서는 뭐 어떤 게 있었죠? 바로 진단 평가가 있었죠. 이 진단 평가는 바로 교육을 진단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진단 평가, 학생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이후에 그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장기, 단기, 목표 세우고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 이후에는 조작적인 목표를 설정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관의 개별적인 목표의 일관의 삽입 교수였죠.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이 학생이 배웠던 내용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던 거, 바로 일관의 삽입 교수. 앞에는 개별적인, 그다음에 마지막엔 평가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평가. 자, 평가. 이 순서대로 우리가 개별화, 교육 계획, 실행 과정 순서가 부합된다라고 했었는데, 표에서 다뤘던 내용 그대로를 가져온 겁니다. 자, 요거에 맞게 지금 나온 것은 몇 번이 될까요? 진단 평가. 첫 번째 1번과 4번이네요. 두 번째 장단기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 자, 답은 바로 나왔네요. 1번. 그리고 목표 설정, 개별적인 목표의 교수 평가. 자, 까지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행동 수정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우리 행동 수정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 4강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빈도가 높은 행동은 낮은 행동에 대하여 강화력을 갖는다는 원리. 자, 배웠었던 내용이죠. 바로 뭐죠? 프리맥의 원리였죠. 빈도가 높은 행동은 낮은 행동에 대하여 강화력을 갖는다. 제가 그때 예시로 들었던 거 한번 말씀을 다시 드려볼게요. 자, 지도자가 학생을 가르치는데 이 대상 학생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좋아하는 학생이었고 줄넘기를 현재 배우기로 약속되어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인라인 타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줄넘기는 사실상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강화도, 빈도의 높은 행동은 여기서 그 학생에게는 인라인이 됐었고요. 빈도가 낮은 행동은 하기 싫어했던 줄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같은 경우는 이때 성진아, 줄넘기 10분 하면 인라인 20분 타게 해줄게 라고 하는 강화를 주게 되면은 이 학생은 줄넘기를 하기 싫지만 나중에 하게 될 인라인을 하고 싶어서 강화를 받게 된다라는 의미의 우리 용어였고요. 그게 바로 프리맥의 원리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활동들, 다른 보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타임아웃. 타임아웃은 어떤 것이었죠? 독립된, 고립된 공간 안에서 자, 지도자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 중한 명이 갑자기 문제 행동, 옆에 친구를 때리거나 공을 던지는 행동을 보였을 때 하나의 독립된 공간, 수업 공간이 아닌 독립된 공간에 이 잘못한 학생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시켜서 같이 체육 활동 수업 받는 것 자체에 대한 강화를 받고 있는 학생에게 독립된 공간에 잠깐 벗어나게 함으로써 우리 지금 수업에 대한 문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소고와 벌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있었죠?
강화물을 철회해서 문제 행동을 제거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관심 끌기용으로 소리를 마구 지르는 학생이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이제까지는 소리를 지를 때 학급 친구들이 하지 말라고 관심 끌기용으로 언어적 강화를 해줬다면 그때 그 이후부터는 학생이 소리 지르면 학생 포함해서 교사 모두 그 학생 자체에 대해서 관심 자체를 주지 않는 것, 무관심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속어였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벌 같은 경우는 우리 말 그대로 꾸짖는 행동, 물리적, 신체적 혹은 언어적으로 꾸짖는 것을 벌이라고 했었고요. 체계적 중간법은 어떤 것이 있었죠? 점차적으로 두려움을 적게 느끼는 상황부터 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상황의 단계를 개발한 후 그 다음에 각각 단계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가장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었죠. 자, 예로 그때 들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 어린이집을 같이 부모님과 학생이 자녀가 있었는데 이 자녀는 어린이집을 가기 너무 싫어했던 학생이었어요. 처음엔 그래서 부모님이 오전, 오후를 다 같이 자녀와 함께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보냈다면 그 다음에는 조금 적응됐을 때쯤은 오전, 오후가 아닌 오전만, 그 다음에 적응했을 때는 문 앞에서 헤어지고 그 다음에는 유치원 선생님에게만 인계할 수 있는 단계로 그 두려움의 단계를 점점 극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체계적 중간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방금 아까 설명드렸던 보기와 부합하는 것은 2번 프리맥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자, 오늘은 15번까지 했기 때문에 나머지 교재 내에 번호는 이제 16번부터 30번까지 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